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패션 우선순위 컨텐츠입니다. 가을이 오지도 않고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요? 지금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가을옷을 열심히 입다 보면 겨울에 레이어드용으로도 활용하고 봄까지 많이 입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혀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패션 우선순위 컨텐츠를 보고 준비를 하셨다면 지금쯤 마음이 든든하고 입을 옷이 넘쳐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션 우선순위 컨텐츠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똑똑하게 쇼핑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밟고 있는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옷은 다른 계절에 비해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손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겨울 준비를 할 거면 똑똑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겨울옷을 정말 많이 쇼핑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힘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 저희 팀원들이 힘을 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먼저 구입해야 될 패션 우선순위는 블랙 컬러의 크루넥 니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운드 니트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컬러도 아니고 제가 왜 하필 블랙 크루넥 니트를 가장 먼저 구입하라고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한 달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스케줄까지 합치면 적게는 100개, 많게는 200개 정도의 스타일링을 합니다. 코디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블랙 컬러의 크루넥 니트는 단품만 입어도 괜찮고요. 아우터 이너로도 컬러나 밸런스 맞추기가 좋기 때문에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입은 것처럼 기본적인 크루넥 니트랑 플렉스랑만 입었는데도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요? 디자이너, 건축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크루넥 니트입니다. 스타일리시한 느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포멀한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이죠. 그럼 형, 크루넥 니트 도대체 어떤 걸 사야 돼? 이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깔끔한 느낌이거나 포멀한 룩 즐겨 입는 분들은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소재가 너무 두껍지 않은 스탠다드한 핏의 크루넥 니트를 구입을 해주신다면 정말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주얼한 느낌, 미니멀한 느낌, 아메카지 느낌을 즐겨 입는다면 세미 오버핏이나 오버핏 정도 구입을 해주시면 좋아요. 실루엣만으로도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보리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시보리가 많이 보이지 않을수록 깔끔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건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질감이 없는 제품부터 질감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질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있다, 블랙이 준비가 됐어, 다른 컬러를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보리를 2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는 네이비 정도 브라운을 준비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뽕뽑게 여러가지 스타일과 컬러 코디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인 컬러가 준비가 됐다면 포인트 컬러, 비비드한 컬러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린 계열이나 핫핑크, 주황 컬러나 옐로우 정도가 무난한 컬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패션 우선순위 아이템은 터틀넥과 모크넥입니다. 어? 형! 크루넥 니트 있으면 터틀넥, 모크넥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예 다른 아이템입니다. 봄, 가을에 격식을 차릴 때면 셔츠나 타이를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겨울에 셔츠와 타이는 추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겨울에 격식을 차려야 될 때 어떤 걸 입어야 되냐? 터틀넥을 매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크루넥을 매치한 것보단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주고 격식을 차린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제가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봐서 이정재, 배우님 님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고급스럽고 아우라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화보 촬영한 걸 딱 보면은 터틀넥과 블레이저, 니트를 많이 착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우아하게 보여주고 멋있게 보여주는 아이템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자는 가릴수록 섹시하다. 기본적인 크루넥을 입은 것보단 터틀넥이 딱 올라왔을 때 섹시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 룩북은 왜 벗고 찍냐고요? 그거는 갈아입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벗고 찍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터틀넥 같은 경우는 체형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이 짧거나 얼굴이 크신 분들은 터틀넥을 매치하시는 것보단 모크넥은 이런 체형도 구애받지 않으면서 터틀넥이 주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모크넥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터틀넥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디자인적인 느낌을 잘 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터틀넥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아. 그럼 이제 한겨울에 입을 턱까지 올라오는 헤비 터틀넥이 있거든요. 조금 더 우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터틀넥은 블레이저 이너나 블루종 이너, 코트 이너, 다양한 아우터와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뽕뽕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아이템은 피부에 바로 닿기 때문에 원단도 신경을 써야 돼요. 크루넥 니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안쪽에 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터틀넥 같은 경우는 소재 잘못 선택하면 목이 굉장히 따갑고 간지럽거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면 소재나 아크릴, 폴리가 혼방된 소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울과 캐시미어가 원단이 주는 느낌이 고급스럽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단점은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세 번째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될 아이템은 코트입니다. 나올 게 나왔죠. 최근 콜라보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남자들이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면서 남자를 가장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른 옷들과 다르게 남자의 체형을 완벽하게 보완을 해주고요. 연예인분들만 보더라도 코트를 겨울에 항상 입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트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게 쇼핑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나는 키가 작으니까 롱코트가 아니라 숏코트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숏코트는 키가 작은 분들이 활용하기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남자를 멋있게 만들어주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온성도 롱코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겨울이 되면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인 롱코트가 준비되신 분들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스타일적으로 돋보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숏코트는 예쁘지만 쉽지 않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롱코트를 구입할 건데 어떤 걸 구입하냐? 제가 코트를 정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코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싱글코트와 기본 더블 코트. 코트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서 구입하는 순서를 정하시면 좋은데요. 깔끔한 룩, 포멀한 룩을 즐겨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싱글 코트가 훨씬 활용도가 높아요. 수트 아우터로 입을 때는 싱글 코트를 항상 선택을 합니다. 제가 디자인적으로 힘을 줄 때나 체형을 보완을 할 때, 실루엣을 조금 신경을 쓰고 싶다 할 때는 더블 코트를 입는 편입니다. 싱글 코트와 다르게 옷이 여며지고 단추가 여러 개 있어서 옷의 폭이 조금 더 넓어요. H라인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마른 체형이신 분들 뱃살이나 체격이 있는 분들도 체형도 보완이 되고 실루엣도 굉장히 이뻐 보이죠. 깔끔한 걸 좋아하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블 코트도 과하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구입하시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룩, 시티보이, 아메카지 감성으로 옷 입는 걸 즐겨 입는다면 싱글과 더블 일단 구입할 필요 없어요. 바로 발막한 코트를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발막한 코트는 조금 더 오버핏에 원단도 도톰하기 때문에 후드를 레이어드하거나 다양한 와이드 팬츠랑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무조건 블랙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평상시에 블랙보단 브라운 계열이나 화이트 계열이나 데님과 많이 입는다면 카멜도 충분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블랙과 카멜이 준비가 됐다면 브라운, 네이비, 카키, 아이보리, 베이지 순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다 딱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코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울과 캐시미어, 앙고라 정도 소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리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옷을 만졌을 때 부직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코트에 대한 느낌과 소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패션 우선순위는 패딩이에요. 패딩은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있어서는 기본템이자 생존템, 필수템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스타일리스트 일을 할 때 영하 10도에 바깥에서 12시간, 많게는 하루 정도까지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패딩도 입어야 되지만 내복부터 방환화까지 신어야 생존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코트보다 패딩을 먼저 구입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인 이런 숏패딩 절대 안 돼요. 롱패딩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롱패딩 같은 경우 멋을 신경 쓴 롱패딩보단 기능성이 좋은 아웃도어 롱패딩을 구입하는 게 가장 1순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스타일적으로 패딩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거나 앉았을 때도 편하기 때문에 롱패딩보단 숏패딩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숏패딩과 롱패딩 유행을 타는 아이템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생존에 가까운 겨울 아이템이기 때문에 유행 타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위에 크게 타지 않거나 디자인적인 물을 신경을 쓰신다면 도메스틱 브랜드나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 아이템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패딩을 구입할 때 소재적인 측면보다 어떤 컬러를 자주 매치할 건지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져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너와 매치를 하기 때문에 블랙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음은 그레이, 화이트나 베이지 컬러가 활용도가 넓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본적인 숏패딩도 괜찮지만 디자인적인 물과 보온성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면 캐나다 굿스에 나오는 하프 기장의 패딩도 유행 안 타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패딩 같은 경우는 무게감과 실루엣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자세한 리뷰 영상을 보고 구입을 하시거나 매장에 방문하셔서 입어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패션 우선순위는 슬랙스와 블랙진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아이템과 매치도 잘 되면서 다양한 옷들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바지 아이템이에요. 다른 계절에도 물론 입을 수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겨울엔 내복과 함께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루엣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슬림한 걸 구입하면 안 돼요. 테이퍼드나 스트레이트 정도의 실루엣을 구입을 하신다면 뽐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컬러 있는 바지를 구입하고 싶다면 살짝 여유감이 있는 바지를 구입하셔야 내복을 여러 있거나 레이어드가 용이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진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자세한 아이템이라서 나중에 콜라보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도 하나쯤 더 구입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봄, 가을에 신었던 신발을 겨울에도 꾸준히 신으셔도 좋지만 이 가을, 겨울에 한 가지를 추가를 해야 된다면 워커나 부츠류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른 계절에 활용할 수 없는 아이템일 뿐더러 가을과 겨울에 활용도도 넓고 스타일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멀한 룩 즐겨 입는 분들은 첼시 부츠, 스트릿이나 아메카지를 입는다, 워커를 추천을 드릴게요. 컬러 같은 경우엔 첫 번째는 블랙, 두 번째는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을과 겨울 패션 우선순위 컨텐츠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꼭 있어야 될 아이템이지만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을까지 패션 우선순위를 보고 준비를 하셨다면 가을 아이템과 지금 말씀드린 겨울 아이템을 매치를 하신다면 겨울에 스타일리시하게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디건류의 아이템을 추가한다면 레이어드용이나 간절기에 입기 좋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패션을 입문하시는 분들, 패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하나쯤 준비를 하신다면 돈도 절약하고 스타일까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